안녕. 저번에 언니가 한 해 정리 잘 하라 그랬잖아. 해봤어? 안 했네. 안 했어. 어? 동공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안 했어. 안 했어. 안 한 사람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언니가 저번에 진짜로 피로토 하면서 얘기한 게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고 와. 자, 2020년이 곧 있으면 이제 올 거 아니야. 우리가 또 한 살을 더 먹네 그려. 2020년 걱정하지 마. 언니랑 우리 잘 계획 세워서 또 한 해 열심히 달려보자고. 한 해 동안 언니랑 같이 달릴 준비된 친구들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기. 우리가 정리를 잘 했잖아. 그러면 계획도 잘 해야 돼. 내년을 계획 없이 살잖아. 그러면 진짜 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눈 반쯤 뜨고 또 1년이 그냥 지나간다. 니네 눈 뜨고 나잖아. 그럼 정신, 정신 차리잖아. 그럼 크리스마스 100일 전이라며. 나는 왜 아직도 애인이 없냐며. 옛날 남자들한테, 옛날 여자친구들한테 잘 지내? 뭐해? 이런 거 보내고 또 그럼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란 말이야. 일단 우리 2020년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? 우리는 돈독포 아니니. 돈독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? 돈계획이지. 우리가 돈계획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돈이 안 불어날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어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막고 잘 계획을 하고자 언니가 머니 캘린더라는 걸 만들었지. 이 머니 캘린더가 뭐냐면 1월 달에는 내가 얼마를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생활비는 얼마를 쓰겠다. 그리고 지출 중에서 큰 항목 있지, 중요한 항목. 돈이 크게 들어갈 만한 것들을 미리 적어놓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나는 1월 달부터 뭐 10월까지, 추석이 만약에 10월이다. 그럼 1월 달부터 2만 원씩 S은행에 뭐 K은행에 계속 적금을 해서 그 돈이 만기가 되면 그걸로 추석 때 부모님한테 20만 원을 드리겠다. 혹은 뭐 내가 여름에 휴가비로 한 80만 원을 내가 산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그 돈은 내가 보너스를 8월 달에 받을 거니까 그 돈으로 가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는 거야. 그러다 보면 펑크가 안 나. 이 머니 캘린더를 안 만들기 때문에 지출이 훅 늘어나 버리잖아. 그러면 그때 코피가 팍 터지는 거야. 그러고 나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쓰는 방향성을 타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. 매달 매달 내가 얼마를 쓸 건지를 예산을 잡아놓잖아. 그럼 그 안에서 쓰려고 내가 체크를 하고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야. 이거 안 해놓지. 그러면 어떤 날에는 카드를 좀 많이 써. 그럼 겁나 feel guilty. 그러면 좀 아껴. 아끼다 보면 겁내 우울해.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진짜 회사에서 야근하고 내가 치질 생기면서 겁나 야근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뭔데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달에 겁났어요. 그럼 또 어떻게 해? 또 그럼 또 그 다음 달부터 겁나 면만 겁나 먹고 살아. 김밥만 먹고. 그러다 보면 또 겁나 우울해. 아니 내가 이렇게 살라고. 또 이게 반복이야. 그래서 남는 것도 없고 쓰는 거는 많아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 한 해를 돈 계획을 잘 세워서 머니 캘린더를 적어놓는 게 굉장히 한 해를 잘 보내는 핵심이라고 해. 자,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작은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. 니네는 항상 원대한 꿈을 꾸지. 올해는 언니 5kg 빼려고 뻥치시네. 니네 맨날 살 뺀다 그러놓고 못 빼잖아. 이런 너무 원대한 꿈 말고 되게 작은 목표를 세워서 내가 실천을 하잖아. 그러면 그거 자존감 올라가는 데도 되게 도움된다. 보통 이런 식의 작은 목표를 얘기하는 거야. 나는 2020년은 나의 재테크 꼭 펀드, 내가 갖고 있는 펀드를 정리하겠다. 이런 식으로 딱 목표를 잡는 거야. 아, A펀드는 어떤 펀드구나. B펀드는 어떤 펀드구나. 내가 갖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수익이 플러스가 났다 마이너스가 났다 현재 평가 금액이 얼마다.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도 왜 계속 들고 있을까? 앞으로도 들고 갈까? 아니면 뭐 이때는 그냥 정말 가망이 없으니까 얘는 인공호흡을 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 애다. 그럼 나는 그냥 얘를 자를까?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난 적금밖에 없어. 그러면 적금 풍차 돌리게 하고 있는 거 아 나 언제 만기가 되고 얼마씩 들어가고 있고 이자는 어떻고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하겠다. 이런 식으로 작지만 확실하게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재테크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하나 세워서 그거를 꼭 실천을 해보면 되게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고 나의 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? 그걸로 끝나선 또 돈 덕후가 아니지.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 재테크하지? 우리 이것도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걸 하는 좋은 방법은 있지. 연말이 되면 각
증권사나 이런 금융사들이 2020년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할 거야. 그런데 찾아가서 한번 들어봐봐. 무료로 하는 데도 많으니까 들어보고,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 같은 거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020년 경제 전망을 각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.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 이런 경제연구원들에서 발표하는 자료들도 있거든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경제 전망들을 여기저기 한 뭐 두세 군데 이상을 한번 찾아봐. 그런 다음에 아 내년에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구나, 선진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구나,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 나는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말은 맞는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경제 전망을 들어보고 내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보란 말이야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? 내년 경기 전망을 하고 재테크 계획을 세울 때 결단코 너의 투자 레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. 어? 너의 레벨과 상관없이 내년에는 어떤 투자가 유행할 것 같습니다. 어디가 전망이 좋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? 라는 얘기들을 듣고 계획을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친구를 따라강남 가듯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가는 그냥 어? 그 짓거로 못 면한다는 게 거들이 나게 생겼다는 겨. 요 정도 하면 우리가 내년 계획 알차게 좀 세워본 것 같은데 어때? 도움이 됐어? 이제 진짜로 12월의 마지막이다 얘들아. 올 한 해 19년도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낸 너희에게 박수를.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발자국 더 발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우리는 내년에 만나. 안녕. 마음을 넘기까지라면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뒷받쳐주면 좋겠지. 역시 돈이 좀 필요해. 물질적인 삶에서의 행복보다 나는 정신적으로 행복